친인척 간의 임대차. 이게 참 어렵습니다. 친인척 간에. 자, 지난번에 보니까 창원에 요 피어로빌 아파트가 개면 옵니다. 나오는데 소유자는 엄마고, 소유자는 엄마고, 임차인 전입자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차가 성립할까 안 할까? 선순위 전입자가 아들인데 경매들한테 아들이 나는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인수가 발생됐으니까 낙찰되고 내놔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자 봅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간 성인의 부자지간 자 성년의 부자지간 성년의 부자 아부자가 아들도 전세가 있을 수 있다. 처남 동서 사이 친인척 간의 임대차 실제적으로 구제는 사는데 실제로 자 이런 게 있겠죠. 서울의 LG 본사에 근무하다가 전세를 2억 주고 근무하다가 창원에 내려오게 됐어요. 알겠죠? 근데 창원에 본 게 전세가 3억이라. 3억이라. 그래서 엄마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 돈을 2억을 빼앗고 그대로 줬습니다. 주고 엄마가 내가 2억 좀 싸게 들어갑시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임대차가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한다고 봐야 돼. 그죠? 실제적이고, 진짜 돈이 정확하게, 그러나 현찰로 2억 줬다. 그건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지만은, 정말로, 모자지간 이렇게 해서 부자지간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진정한 임대차는요. 진정한 임대차 계약서 플러스 자금이동이 정확해야 돼요. 자금이동. 자금이동이 없이 그냥 현찰 줬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대항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말로 그렇게 갔으면 간다. 근데 보통은 이혼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전입이 빠른데 설정이 되고 나서 개매도 하니까 이혼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거는 설정 뒤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라서 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부 사이. 그죠? 예로, 남편이 명의를 해놨는데 대출이 나갔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나 전세 3억 있어. 선순위 전입자인데 3억 있어. 그건 안 된다. 부부는 하나로 본다. 하나로. 하나로. 동심일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경매는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너무 문제점이다 싶으면 안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그죠? 그 돌파하려고 하면 이제 성격이 뭐라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순한 사람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소똥이 이만큼 있어요. 턱 밟고 지나갈 필요 없어요. 옆을 싹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괜히 빠를 필요 없어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인척 간에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고 있더라. 자, 이 보니까 임대차는 남편이 했는데, 서울 정가 와버렸어요. 창원에 있다가. 그러나 자녀가 전입신고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대항력이 있다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궁극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이탈할 수 있는 만큼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해야 한다. 그냥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일단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로 남편이 계약을 했지만은 배우자가 있다든지 배우자도 없고 그러면 뭐 자녀만 둘이가 있다든지 해도 그거는 대항력이 성립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주택을 팔고 계속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자, 이런 경우이죠. 내가 전세를, 아파트를 5억에 파는데, 전세를 3억에 있는 걸 하고, 2억을 받고, 넘가주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시기는, 2억을 받고, 소유권 넘가주죠. 넘가주는 날에,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넘겨주는 날 대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설정이 들어오면은, 나는 넘겨주는 날이 임차인이 되니까 설정은 09시죠. 넘겨주는 거는 24시죠. 그런 게 군부에 넣지. 그러면 그거는 선순위가 아닙니다. 3억이 선순위처럼 주장을 해도 그거는 선순위 되는 날이 아니다. 그러면 넘겨주는 날 설정이 되면은 선순위가 아닌데 넘겨주는 날 설정을 못하고 며칠 있다 설정했다 하면 그거는 선순위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며칠 있다 설정하면 선순위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대출 나갈 때 이런 게 있어요. 각서를 받아요. 저도 은행에 집장 할 때, 자, 전입자가 있어요. 우찌 됩니까? 이랬더니, 뭐, 아는 사람, 뭐,
뭐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냥 임차인 아니고 내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5천 주고 전세가 있어요. 선순위가. 그래서 신한에서 대출 나가려고 보니까 따지죠. 전세 있으면 대출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또 호랩이라 하이피니만. 또 소유자는 가부라. 가부가 전화했어요. 저녁 식사 받아. 그래, 갈비를 많이 먹고 얻어먹고, 호래비가 3억 5천 선순위 세입자가 많이 얻어먹었어요. 2차 또 노래방 가자. 또 갔어요. 발렌타인 21년산을 또 한 병을 폭탄주를 먹어 또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려는데 또 상남에 아사히 맥주 또 가자. 세계 맥주. 그거 산 아사히 맥주 한두 잔씩 했더니 또 뼈가닥 했어요. 그래, 갈라크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신한행에 대출을 5억 좀 담보로서 빌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눈딱 감고, 내가 한달 뒤에 수출 대전이 지금 한 5억이 들어올 거니까, 대출 받으니까, 막 전세 없다 크고, 이런 각서에 사인하자. 사인해 줍겠어요. 해 줍겠어요. 해주면 안 되죠, 원래. 해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한달 뒤에 5억이 들어오기는 커녕, 부도는 안 빚어. 기면도 안 빚어. 그럼 은행에 이런 각서를 1번 각서 줍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유자하고 거주자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나 전세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집주인 또 각서를, 투를 받아요. 진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자는 또 받아요. 은행에서 보통. 자, 이 무상거주 각서입니다. 이런 게. 이름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상거주 각서입니다. 무상거주 각서. 자, 요거를 원투를 받았어요. 대출이 나갔어요. 대출이 나갔어요. 나가면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면은 꼭 호래비가 3억 5천 있다고 또 떠듭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무상거주 각서를 줬을 때 여기 있죠? 금융기관이 법원에 무상거주 각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니까 3억 5천 선수가 주장해요. 그러면 5억짜리가 1억에 밖에 안 팔립니다. 그럼 대출은 막한 3, 4억씩 나왔는데 1억 팔리면 큰일 났죠,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는 무상 이 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사람 옛날 대출 나갈 때, 무상이라고 우리한테 원투 각서를 줬습니다. 이런 거로 이제 알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낙찰받는 사람은 제가 지금 경매를 강의를 12년 한대요. 한 8년 동안은 낙찰받지 마라 계속. 안 좋은 판례가 있어요, 우리한테. 알겠죠? 각서는 은행이 준 거지, 너한테 준거 아니지 않나. 판례가 낙찰당 불리했으면 인수라 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그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거는 선순위가 아니고, 인도명령 대상이고, 나가야 된다. 이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경매 과정에 이런 각서가 제출됐다, 법원에서 이렇게 매화무효에서 기록이 되면은, 이걸 낙찰받아도 돼요. 되는데, 이게 구독선에 가, 있어요. 이 각서가. 그럼 낙찰받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됩니다. 경매 과정에 노출되어야 돼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경매 계좌한테 접수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매화무효에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접수가 됐구나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독선에 제보가 돼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틀립니다. 그건 말고 경매 과정에 노출됐을 때는 낙찰받아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에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낙찰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 자, 이런 겁니다. 3억짜리에 다가구를 낙찰받았는데, 연립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후순위 세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 보고, 지가 살고 싶대. 예로 전세를 내가, 3억짜리 2억에 받았는데, 지가 전세를 좀 싸게 주면 있겠대. 그래서, 전세를 1억 5천에 주는 걸로 하고, 돈을 좀 빌렸어요. 잔금 치를 때. 무슨 말이겠죠? 은행보다 후순위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만 나가면 되는데 저 비싸니까 그만 좀내 입금 해주라 이래갖고 이제 낙찰자한테 돈을 대줘갖고 낙찰 잔금 치러왔어요. 자, 이럴 때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느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그러나 반대로 분양받았어. 유닛이 때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5억짜리에 내가 전세를 3억을 분양받고 중공 들어가기 며칠 전에 3억에 전세를 놨어요. 돈을 받아 챙겼어요.
전입신고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임자냐? 그건 된대요. 판례에서. 그건 되는데, 경매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하루 이틀 전에 돈을 1억씩 돈을 댄 사람은 이 낙찰자는 진정한 임대 권한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다. 이래 보는 거야. 그래,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그 후순위 임차인이 선수를 바뀌느냐? 그건 안 된대요.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집에서 한번 판례를 봅니다. 그럼 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들어가면 시간 없으면 못 알아듣는데.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은행에서는요,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합니다. 주로 아파트 어떤 거 담보를 잡고 할 때는 당일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1순위 이전을 하고 1순위 설정을 무조건 갖다 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까처럼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되면은 다가구에 많죠, 후순위가. 많은데,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일 때는 그날의 이전 시기고 1순위 발행됩니다. 만약에 하루만 늦어도 후순위 임차인이 전부 다 선순위를 변해버립니다. 이해갑니까? 자, 요거는 지금 들어가기는 그렇고, 일단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그래서 은행에서는 제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은행에서 한 2,000건을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합니다. 했어요. 했는데, 법무사한테 딱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예로 2억짜리 같으면요, 2천만 들어 1억 8천 들어가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5천 고원나 우리가 1억 3천 대출 나옵니다. 선보수를 끊어하고 1억 3천을 하고 5천하고 들어가서 법무사 잔금 치러요. 등기수, 저기 김매장한테 잔금 치르고 그날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설정하는데 딱 단서가 오늘 아침에 수표를 주는데 9시 반에 수표를 1억 3천 주는데 5천 대에서 1억 8천을 오늘 납부 시기고 오전에 김매장한테 잔금을 넣고 마산 등기소 가서 오늘 무조건 접수를 1분을 받아야 된다. 하루만 늦으면은 후순위 임차인도 선수를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접수 남발을 불러주고 대부계 불러주고 퇴근해라. 법무사 보고. 어떤 때 돼요? 뭐,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이러면 바쁘죠? 이럴 때 울산에 가보니까 늦어버렸어. 6시 반에 도착이 돼버렸어. 그럼 접수가 안 되죠?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박살 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무조건 당일날 이전하고 1순위 설정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야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가 안 돼요. 하루 이틀 늦어버리면 그게 선순위 돼가지고 나중에 애묵습니다. 나중에. 자, 넘어갑니다. 자, 32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33번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을 하는데, 우리 경매 참가자는 주민등록법에 보면 보니까요, 경매 참가자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전입세대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나, 좀 애매할 때는 동사무소 갑니다. 그럼 그냥 가면은 경매인지 공매인지 모르잖아요, 저거가. 그래서 프린트에 가든지, 프린트가 없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알겠어요? 그 장면을 몇개 찍어가지고, 요거 경매 중인데, 요거 좀,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해달라 해서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구주소, 신주소 좀두개다 하면 더 좋겠고, 또, 등기부에 본게네 뭐, 2층 2호더라. 그럼 뭐 2층 2호를 타면 또안 노는 수가 있어요. 그냥 2호 커머 더 노는데, 이게 또 뭐지, 전산이 오락가락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은 여러분이 써주는 대로만 전산 넣습니다. 그럼 안 놓으면은 예로 2층 2호 써놨어. 근데 2층 2호 들어간 게안 나와. 전산에서 뭐시 언매치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냥 2호 하니까 또 나와. 알겠어요? 또 구주소나 놓는데 신주소도 나와. 이런 게 지금 전산에 정확해. 외우기는 아예 안 나오고. 알겠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사를 잘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알겠죠? 어디 막 집이 걸 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 법원이 잘못했다. 법원에 만약에 자문했으면은, 1억짜리가 만약에 인수가 생겼으면요, 법원에 싸면 뭐 2천만 원입니다. 20% 주라고 나와요. 판례가. 중개사가 만약에 시비 걸리면 보통은 30%에서 60% 뭡니다. 그죠? 근데 법원에 담당 공무원이 자문한 건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경매 애들, 낙찰자가, 야, 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니까 20%밖에 안 주래. 자기들 직구라고, 자기들하고. 자, 됐죠? 그래서 이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자기가 낙찰받는 거는 꼭좀 띄우면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잔금을 넣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거인도 적어야겠다. 요 보면은 가끔 동거인도 있어요. 동거인. 전입자 중에서 동거인에 또 이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입이 뭐 빠르고. 늦으면 상관없어요. 1번 설정보다 상관없는데 조금 빠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공매에서 1순위가 근저당이 있는데 10년, 20년 돼갖고 배분율 안 해요. 제로라. 그럴 때는 그걸 무시하면 됩니다. 그게 또 말소견 등기해가지고 뭐그 뒤에 들어온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겠죠? 공매에서 잔액이 제로라. 근저당은 1억인데 잔액은 배분율로 해도 제로고 배분율 안에서도 제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근저당 뒤에 바로 전입한 사람이 후순위냐 선순위로 가야 됩니다. 공매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근저당권의 유용권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알겠죠? 근저당이 제로다. 경매 말고 공매입니다. 공매에서 근저당이 제로다. 그러면은, 그건 무시하고, 바로 며칠 뒤에 전입이 들어오고, 또 며칠 뒤에 감정이 어떻게 하면, 그건 선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갑니다. 동거인도 조사를 잘하자. 제가 설명했어요. 전입 주소지는 건축물 관리대랑 소재지와 동일한다. 항시, 여러분이 이제 전입을 보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에 보니까 이래요. 공부상은 403호고, 현장에는 문패가 402호고, 이런 겁니다. 자, 전체 돈을 2억을 줬어요. 나는 현장 문패 보고 402호를 줬는데, 실제 건축물 현황 대장을, 건축물 관리 대장,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또?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현황도, 이거는 소유자만 뜰수 있죠, 보통. 현황도에 하고 뭐시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또 빌라 같은 게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빌라에 보면은, 여 보세요. 제주도 건데, 실제로 경매당은 402호인데, 나는 문패가 403호가 돼가지고 403호에 전세 돈을 1, 2억 줬어요. 그럼 뭐 대안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주인하고는 건축물 현황도 뛸 수가 없어요.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현황도, 그거를 발급을 받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그러면 집주인, 뭐, 물론, 이제 세입자도 지금은 뛸수 있어요. 뛸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다. 중개사들은 이런 걸 띄워야 됩니다. 집주인 보고 올 때, 자, 그러면 오실 때, 등기부등본 자기가 띄면 되죠? 건축물 현황도는 못 띄니까, 전입세대 열람내역하고, 건축물 현황도, 이건 구청이나 가야 되겠죠? 뭐, 인터넷 띄든 자기가 본인은 됩니다. 그래, 그거 두 개를, 좀 발급받아 오세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 이게 보면은, 어령 있죠, 어령. 어령에 전부 다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요게, 101동이 102동 되어 있고, 102동이 102동 이래요.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이 수십동이 수십채인데, 이 다세대 빌라가 틀렸어요. 붙일 때, 중복대가 붙일 때 잘못 붙인 거라. 아시겠어요? 요거는 101호고 102호인데, 여기다 102호를 붙여, 여기다 102호를 붙인 겁니다. 문패를. 이를 붙이라니까 처음부터 주소가 막 지구잡고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주택이 1차에서 2차로 될 때는, 1차 경매의 인수는 2차 경매에서도 그대로 인수로 이어진다. 소액보증금은 별개이겠지만은, 자, 이 봅니다. 어제 누가 수리소에 전화 왔어요. 원장님이 낙찰받겠대요. 20에 3, 3층. 자,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경매가 두 군데 있는 거죠. 똑같은 물건이 아파트인데, 지난번 그제도 그래요. 그제도 1차에서 전입 확정이 빠른 사람이 배당률을 했는데, 임금 채권 구제 때문에 1억 2천을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2천만 원 사대가지고 이 사람이 배당 때 가본 게 10원도 못 받았어요. 또 경매되죠. 2천만 원 받은 사람이. 경매될 때, 그럼 1억 2천 못 받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확정일자 한번 써보면 돈을 못 써보거든요. 그러면 전입은 빠르더라도, 전입만 빠른 게 인수만 1억 2천 생기는 거지, 배당에는 안 됩니다. 1억 5천에 팔려도. 알겠죠? 자, 무슨 말 보세요. 20에 3, 3, 7호입니다. 20에 3, 3, 7호. 금액은 작은데, 봅니다. 저한테 문자 이리 왔어요. 원장님,
저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좋은 거 하나 사야 됩니다. 네, 전재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전화 온건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낙찰 받겠다고 한 거. 나이 뜻대 말이죠. 여러 서구에 뭐 빌라인데 14평인데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그죠? 막 들었죠. 그냥 누가 낙찰을 받고 5명이 받아가지고 미납을 시킵니다. 미납식이 딱 하면 요번에 좀 주춤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시장통이 돼갖고 좋대요. 임대가 잘 나간대요. 자,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쭉 보니까, 임차인이 3천만 원 있다면, 3천만 원. 있는 거 좋은데, 요리 보니까 뭐 경매 사건이 하나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찾았습니다. 요거를. 2004 타경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눌려봤어요. 2004 타경, 거기에도 옛날 세입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묻길래 소액보증금을 1,400 받고 요 보니까 미배당 보증금은 자 1,400을 받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배당을 받는다 해놨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확정일치 한번 써먹거든. 옛날 경매에서 한번 써먹은 거는 두번 다시 등장하면 돼요. 소액보증금 받는 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1,600원 인수가 되더라. 1,600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보면은, 이 사건에 보면요. 내나 그 임차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이한 이유로 그때 배당이 안된 겁니다. 뭐, 안될 수밖에 없죠. 경매비용 밖에 안 됐죠. 낙찰가가. 너무 낮게 됐으니까, 요거 됐으니까, 이 선순위 전입자는 확정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순위, 배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지난번 경매에도 요거를 한번 써먹었고 또두분 써먹을 때는 요거는 없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3천에 소액 보증금 받아가는데 1,400원 받아가는데 1,600원 인수다. 제가 답을 줬어요. 금이 작아서 그런데 여러 보증금이 1억 3천에 크면 1억 1,600 1억 3천 1억 3천이 전부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 뭐 잘못된다고요? 재수강 하든지 우리 또 이게 동영상 뭐 1차 2차 경매라고 제가 몇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데이터 줬어요. 그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뜨니까. 자, 그럼 봅니다. 자, 여기서 나왔네.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1차 경매에서 못 받은 경우에 후행 2차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 속어. 안 된대요. 1차에서 예로 임금 채권 국세가 많아가지고 10원도 못 받았다 하면 2차에서도 1억 2천이면 1억 2천이 그대로 인수로 가는 겁니다. 2차에서. 그거를 조금, 지난번에, 그제에서 아파트가 누가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1억 2천이 10원도 못 받더라고. 1차 경매에서. 그 지는 2차에서 받았어요. 잔금 치르고. 또막 리모델링까지 막한 3천 정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지가 낙찰가 1억 5천인데, 전액을 1억 2천 달하니까 2억 7천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다고 한번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1차 경매, 2차 경매가 따질 때는 1차 경매의 선순위 전입자는 2차 경매는 그대로 인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전입자 있는 거는요, 지금 데이터랑 뉴스 건데, 한 40가지 정도 사례가 있어요. 40가지. 여러분들은 간단히 보거든요. 구독시나 보고, 막, 미사일, 뭐, 막 따져보면 되겠다. 하지만은, 배당 요구를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 요구했다. 요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꼭 저하고 통화를 안 하셔야 돼요. 낙찰 받을 때는. 그냥 단순히 1억 2천이 인수다 크고 저가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1억 5천 받으면 1억 2천짜리 받아야겠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거기에 변수가 많다는 공매도 그렇고. 그것은 많이 꼬여요,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연립주택 비동 표시 없이 102호로 전입신고했다 그러면은 낙찰한 때 보증 못 받네. 자, 여기 보면요. 연립주택, 이 뭡니까, 한자 이거? 동이죠, 동. 1동, 2동, 3동 할 때. 연립주택 동 표시 없이 이 사람 원래는 여기 보면요 B동 102호인데 B동 102호인데 그냥
100유로 전입했다 크면은 인수라도 낙찰자한테 1억 전세 돈 돌아갈 수 없다면. 그래서 당시 일단은 건축물 대안이 부터 눈에 띄니까 그걸 맞춰봐야 되겠고, 더 따지볼라 크면은 등기부등본 말고 건축물 대량 맞추면은 제일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건축물 대량이에요. 100, 요게 B동 뭐 102호 해놔면은 이렇게 해서 B동 102호래 되지. 요거 없애삐고 102호다. 이런 사람이세요. 또 어떤 상황이에요? 동사무소 팀에 가니까 동사무소 뭐 써놨더래. 그래서 이 단지가 많아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무원만 이런 거죠. 마을. 그 보면은 이제 마을에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동사무소가 없으면 되는데 칸을 찔러가지고 뭐 무원마을 2단지에 표가 있고 3단지에 전입신고서가 있고 이렇게 막 있어요. 하나 꺼내갖고 써삐는데 지는 여러 6단지인데 2단지에 특 신고돼. 아시겠죠? 그 뒷날 설정이 들어오고 며칠 있다 또 발견되고 그러면 완전 깡된 건데. 하여튼 전입신고를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 봅니다. 임차인은 네 가지 서류, 자 써놨네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자 요거는 빼야 되겠다.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공제증서 1억입니다. 공제증서, 보험증서.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영수증. 이네 가지 서류를 잘 받아야 30% 내지 60%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역으로 이거를 다 줬는데 공인중개사 자문하면은 이 정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 자 봅니다. 서상동에 보면은 임차인들에게 많이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한테 옵니다. 무배당 되는데 우리 잘못됩니까? 그래서 내가 서류를 내가 챙겨라 그래요. 요거를. 근데 보통 보면은 없어. 뭐가 없느냐? 여기 없어. 요거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공인 이게 없어요. 가 있는 거는 전세 계약서하고 중개보수 50만 준 거, 요것만 두개다 들고 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러면은 못 받아요. 그리고 공인협회에서도 소송에 7, 80% 요구를 해요.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소송이 여기 많이 들어온대요. 피고가 공인협회하고 자기 동네에 있는 계약서준 중개소장하고 둘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협회에서 예로 1억이다 그러면요. 30분 내라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 오면 3천만 원을 여러분 줍니다. 그죠? 주고, 협회에서는 소장한테 부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장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그게, 이제 다가구는 이런 거죠. 1억짜리 10명 했어요. 근데 공정서는 1억씩 다 발급해 주죠. 그럼 10명 다 쳐들어오면은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정서는 합계가 1억이거든. 그러면은, 3천만 원못 받습니다. 1인당 1천만 원씩 못 받아요. 나누기도 해야 되니까. 총 공인에서 끄면 1억인데, 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 10억이 1억짜리 10명이 이제 무배당 됐다. 그러면은 10명이 다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 1억 주, 3천만 원씩 주면 뭐 3몇백은 못 주잖아요. 나눠줘요. 1천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애묵는 공인사 많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제 옆에도, 아시는 우리 소장 보니까 요것 때문에 코인 나가지고 지금 뭐, 얼굴이 안 좋더라고. 목도 많이 빠지고. 자, 봅니다. 그래서 요 보면요, 다른 이제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 기간도 설명해라. 안 하면은 대부분은 30%입니다. 그러나 1심, 2심은 보통 40% 60%까지 가고 그래요. 보면은 대부분 가니까 좀 줄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보면요.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자, 요거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그게 2페이지인가 보면 있어요. 중개업자 세부 확인. 요거 전부 다 공란입니다. 공란. 공란하면은 거의 뭐 깨집니다. 중개사가. 공란하면 안 되고, 어찌 해야 되느냐. 요거처럼 부동산 선순위 임대차 내역서 이런 걸 하나 붙여놔야 돼. 임대차 기간이 얼마고, 방이 몇 개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기간까지. 이네 개를 다 꼼꼼하게 써갖고, 해갖고, 딱 임대인한테 도장 찍고, 이래갖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문제가 없지. 그냥, 집주인이라죠? 1억짜리 10명인데 뭐라고 하면 되지? 임대하러 와서는. 전세 얼마 있을까 뭐, 1억짜리 3명뿐이다. 이래죠, 보통. 그지만 했던 그지만.
그럼 그거 써놨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1억짜리 세명이다 이래 써놓으면은, 소수에만 다 나오죠. 10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 60%까지 물 수가 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런데도 뭐 우짜고짜고, 나중에 경매되면은 못팔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써놔야 됩니다. 힘들지만, 알겠죠? 그렇게 뗀뗀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상관없죠. 한개 있는 상관없는데, 얘로 막세 개, 네 개씩 막 임대인이 있고 막 이런 데는 꼼꼼하게 써놔야 돼요. 안 써놓으면 나중에 혼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설정일자고 신축 한가구 털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 많아요. 신축 건물이 5억짜리고 건물도 5억입니다. 그럼 뭐 땅에 저로 절반에 팔렸어요. 두개 다. 이래가지고, 여러 땅은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1순위가 새마을국에서 여러 3억 설정하고 땅에다 다 나갑니다. 그럼 신축에 대해서는 늦게 설정했거든요. 늦게. 그럼 보통 보면은 5억짜리 건물을 같이 놓으면은 1억짜리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구가 5명 들어오고 난 뒤에 설정을 해요. 아시겠어요? 땅은 빠른데 건물은 또 늦어. 신축하고 나서 집주인이 다 전세 나눠먹고 그때 늦게 설정한다고. 그럼 그게 경매가 들어가면 어디 되느냐 하면은 땅에 대해서는 새마을구가 배당을 잘 받는데 건물은 설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5명이 전부 다 선순입니다. 그럼 여러 2억 5천에 팔리면은 2억 5천 모자란 금액은 전입일자 빠르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낙찰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1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 42번.